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JS 리무진에 왔는데 RC에서 빠져서 바로 여러분들 좋은 차량 구경할 수 있는 곳에 제가 오늘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일단 건물도 좋고요. 이쪽에 차들이 많아서 들어가기 전에 한참 정신이 팔리기도 합니다. 차가 너무 많아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이야, 이게 다 바로 나간다는 자체가 많이 신기합니다.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게 또 등장을 했네요. 이거 이전에 저희가 쇼츠를 한번 제공을 했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넣는데 팝업이에요. 이게 눌렀다가 뺐다가 먼저 1열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고 2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1열 조수석입니다. 시트가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헤드레스트 바로 밑에 요 목쿠션 다 아시죠? 굉장히 촉감 좋고 편안한 거.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적용해서 판매를 하시긴 하시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가죽의 재질감이 색감 자체도 굉장히 화사해졌어요. 그냥 이렇게 살짝 몸을 실어서 편하게 타시고요. 뭐 착좌감이야 뭐 본인한테 맞는 포지션을 찾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착좌감 비롯해갖고 모든 것이 실증나지 않는 디자인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 카니발이요. 똑같은 카니발인데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말씀드린 것은 모두 다 알칸타라랑 스웨이드가 혼합된 재질로 다시 포장을 했습니다. 그 포장에 대한 정도는 다시 이제 리메이크한 느낌으로 새 차지만 뭔가 별도의 다른 감성을 줬다는 거죠. JS 리무진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는요, 재창조입니다. 더불어서 신차 더하기 재창조.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완벽한 차량이 훌륭하게 탄생이 됩니다. 이 차량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에어포스 1이라고 그랬죠. 에어포스 1, 즉 대통령을 모시는 마음으로 본 차량을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소중한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의 의전용 차량으로는 이만한 차량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진짜 아직 계속 생각나는데 제가 어저께 리뷰한 람보르기니 우루스 4인승 이 친구랑 견줄만 한 느낌. 가격적인 차이는 뭐 하늘과 땅 차이긴 하지만 뭐 그런 느낌을 또 갖기도 하네요. 카니발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좀 넓고 크고 웅장하고 가성비를 생각하기 때문에 카니발을 선택하시잖아요. 거기에 준하게 이 카니발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만한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얘가 안고 있는 범위에서는 또 승차감 또한 무시 못하는 범위가 되거든요. 승차감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요. 그래서 주행의 승차감을 만약에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느껴보셨다면은 주행에 대한 승차감은 승용차보다는 조금 안 좋지만 그렇다고 SUV보다는 조금 좋다 이런 승차감을 안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시트 포지션과 지상고의 높이도 사실 조금 낮거든요. SUV보다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안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설명해 드리고 운전석의 컨트롤에서는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메인을 켜줘야지, 그리고 사이드를 켜줘야지, 스타를 켜줘야지, 뒤에 불이 들어오고 그냥 켜고 끄는 것만 익숙하시면 익히면 되는 거죠. 그리고 도어를 열고 닫는 건 여기서 오토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게이트예요. 그래서 오토 릴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튼 하나로 트렁크도 열고 닫는 범위가 되어 있고 차량의 등급과 옵션이 있기 때문에 세팅이 가능한 메모리 시트 1, 2가 있습니다. 차주의 기준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의 기준 해서 두 개를 보실 수 있는 범위가 되겠죠. 원래 기본적으로 메모리 된 것들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메모리 강조성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크롬에 대한 느낌이 운전할 때 방해된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반사돼서 되는 범위가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위치인데 벤츠 부메스터에 대한 커버 똑같습니다. 느낌이 말이죠. 하지만 JS만의 독특한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웅장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로고만 기아지 사실 여기다 벤츠를 붙여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이바에 붙여놔도 어울릴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2호를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제가 살짝 조심했어요. 왜냐면 여기 테이블을 펼쳐놨는데 이 테이블을 평소에는 접어놓고 활동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차갑고 뜨겁고 조절이 가능한 컵홀더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착자 앉아서 있는데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안정감이 들고요. 이런 차량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편해야 되잖아요. 편해요. 영상으로는 제가 다 제공할 수 없으니까. 아, 그렇죠. 케이스가 있는데 될까요? 케이스가 있는데 뭐 안 되면 어때요? 왜냐면 되네. 당연히 되네. 그죠? 이쪽도 무선 충전이 되고 제가 안 되면 어때요? 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여기
여기도 있어서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믿는 구석이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는 뭐 안 찍혀도 돼요. 진짜. 또 돼요. 예. 네. 그러니까 핸드폰을 3개 정도 있든 뭐 하나든 있든 중요한 거는 전력적인 수위를 최대치를 조금 발휘해서 좀 위치에 편안한 포인트 값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너무너무 상석에 대한 VIP 느낌을 많이 받고 마치 제가 이 느낌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좀 된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에어포스 1이라는 타이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문을 한번 닫아볼게요. 여기서도 컨트롤이 다 가능하거든요. 장거리에 있어서 최적화된 구성 요소에서 우리가 편안한 거는 기본이겠지만 지루하면 안 되잖아요. 지루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볼 거랑 들을 게 있어야 되는데 들을 거는 늘 엔진음하고 어떤 차든 소음은 다 발생되거든요. 그런 여부는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여부를 자동차 소음 빼고 나머지를 본다면은 지금은 유튜브 영상이라 저희가 이제 노래를 틀 수는 없지만 다양한 미디어 장치에 대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음악을 들거나 영화를 보거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여부가 충족이 되면은 우리가 장거리 할 때 2시간은 행복합니다. 뭐 욕심이 생긴다면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트렁크에다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놓고 게임을 하면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전용으로 좀 머리 이렇게 헤드레스트 기대고 목 쿠션도 상당히 편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목 디스크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 본다고 해도 장거리에 충족하고 평소에 이렇게 팔을 올리고 하시겠죠. 이게 생각보다 넓습니다. 자, 여기 양쪽으로 나눠지는 거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적용을 했지만 지금은 JS 리무진에서 그 느낌으로 따로 만드신 거예요. 눌러서 이렇게 팝업이 됩니다. 많은 짐을 넣고 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거 넣고 보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닫고 하시면 되고 가죽이 많이 좋아요. 컵 놓고 우리가 이제 스벅 거 큰 거 다 놓고 보관할 수 있어요. 벤티. 그리고 지금 꺼졌죠. 자, 들어와라 라고 음성 인식하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누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 오른쪽 의자에 제가 앉아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 누르고 얘가 지금 바로 등이냐 엉덩이 뒤쪽이냐 요 밑에 종아리 밑에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 밑에를 눌러놓고 아래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내려가요. 이게 내려가고 이거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내리면 또 내려오게 되고요. 이거 정말 뭐 별거 아니지만 되게 편안하고요. 또 엉덩이 쪽으로 해볼게요. 전진, 후진. 요거는 잠시 후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제 모습을 요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는 시원한 거 따뜻해요. 꺼야 될 것 같아요. 뜨거우니까. 요거는 안마입니다. 등에 상당한 압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바디 땡땡 못지 않습니다. 에어포스 1으로 오면서 의전용으로 탄생이 되면서 정말 압이 상당히 세게 등장을 했네요. 지금은 꺼줄게요. 요거는 이제 시트를 조절하는 건데 업, 다운. 이게 유추구나. 유추에 대한 걸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요거는 위치에 대한 메모리 설정값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을 누르게 되면은 이 친구의 고정이 될 거냐 왼쪽을 조절할 거냐 오른쪽을 조절할 거냐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터치해서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의자 앞으로 전진하는데 이거는 등받이 쪽을 전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후진을 누르게 되면 최대한 눕히게 되겠고요. 또 등 쪽을 해볼게요. 후진 터치로 돼서 너무 편합니다. 이게 손에 대한 범위, 팔이 짧아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가 됩니다. 얼만큼 되는지 한번 다 내려볼까요? 오, 생각보다 많이 되는데? 어머나. 자, 그리고 아래쪽도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도 그럼 제가 최대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그리고 누워볼게요. 누워서는 이제 팔이 또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대한 올려보고, 됐습니다. 요 세팅 그대로 제가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자 많이 편합니다. 이 포지션은 그 누가 이 공간에 저처럼 누워 있어도 정말 이 친구 카니발 맞나?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굉장한 어떤 에어포스 1의 고유의 느낌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천장에 보이는 이 은하수의 느낌 그리고 하이루프의 저 부드럽고 은은한 불빛과 저 패턴 문양은 마치 마이바위의 느낌을 안겨다주기엔 충분하고 영화를 틀어놨다 그러면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위치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 화면으로 보시는 위치 그대로 동일하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워서도 말이 잘 나올 정도로 과하게 누워지지 않고 그렇다고 덜 누워지지 않은 최대 이상적인 무중력 시트 포지션의 위치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세 메모리해 놓고 1번 위치, 2번 위치는 리턴
해서 쓰시면 상당히 이상적인 구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돼요. 자, 카메라 잠깐만 기피님 상부로 올려주시고요. 상부에 보시면 송풍구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 관을 타고 벤츠에서 불법한 이 송풍구, 자, 조절, 자, 이 커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바람의 방향을 회전시켜서 은은한 바람을 직접 말고 간접적으로 쏠 수가 있어요. 온풍과 냉풍은 생각보다 인체에 여러 가지 자극적인 반응을 많이 주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민감도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쯤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예전에 모 연예인분께서 자기는 차에 타면은 히터를 안 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인터뷰했더니 피부에 안 좋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추우면 추운 대로 히터, 더우면 더운 대로 에어컨 바람 직접적으로 쐬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무리가 되는 범위는 열몇 시간 계속해서 노출되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리턴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 딱 눌러서 지금 말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뉴스 같은 거 보면서 계속 이동하고 영화도 보고 그러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송이 이래서 힘든 것 같아요. 편한 차는 편한 대로 힘들고 좀 어려운 차는 어려운 대로 또 힘든 특징이 있네요. 자, 오늘 경기도 이천에 JS 리무진에 와서 제가 여러 가지 차 중에서 에어포스 1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차량의 느낌은 전반적으로 매우 고급지고 얘는 절대로 카니발이 아닌 의전용 특장차, 이거는 정부에서 사야 되지 않나 이런 과한 생각 또한 해봅니다. 아니요, 맞는 생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트렁크랑 외형 모습 보시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큰 짐을 넣으시면 돼요. 이 친구는 공항 리무진 서비스 하시는 차주님들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바닥 보시면은 인조 대리석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발광하는 재질로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업그레이드는 옵션 사항으로 되는 거니까 앞으로 나올 신제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다른 하판이 있어요. 하판을 들어서 이렇게 유압식 쇼바가 밀어주는데 큰 짐이 또 들어갑니다. 여기는 별도의 여러분들 개인적인 짐도 한번 넣어서 보관하시는 거 어떨까도 생각이 되고요. 이런 모든 가죽과 내장재는요, 스웨이드 그리고 나파가죽 등으로 이렇게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까먹었는데 이 트렁크에 보면은 이제 커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장재 마무리도 모두 가죽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럴까? 골프백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은 자, 이렇게 들어서 가로로 들어갈까? 와, 가로로 그냥 들어가네요. 크기를 보시면은 제가 좀 더 하나 넣어볼게요. 세 개 정도 들어가고 만약에 세워볼까요?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세우면은 역시 나오긴 하네요. 그러니까 요 범위를 좀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골프 여행, 골프 치러 가시거나 뭐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배터리 사업을 좀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린너지 다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서 뭐 지게차, 내연기관 달린 지게차들이 노후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JS 리무진에 의뢰를 하시면 앞으로 공지를 하고 영상을 좀 나갈 겁니다. 여기서 완전 전기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사업도 하시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뭐 발 마사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들, 어우, 신기한 기술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차량의 색감 또한 약간 카멜레온 느낌의 색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이 컬러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탑으로 내려갈 때마다 점점 톤이 막 여러 가지 색감 오묘한 느낌을 좀 드네요. 사이드 스텝도 아주 멋지게 전개가 되고요. 자,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하겠고요.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JS 리브진에서 에어포스 1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